제주도에 혼자 놀러 오신 여성분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찍었는데요. 어라! 초면에?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12월의 겨울 제주도는 참 좋네요. 흑흑. 혼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낮에는 사람이 많지만 밤 12시에는 아무도 없는 보름달 아래 새별오름 나홀로나무에도 다녀오고요. 협재해수욕장도 다녀왔습니다. 겨울바다인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노을이 예쁜 신창 풍차해안도로도 다녀왔습니다. 또 제주하면 말 아니겠습니까? 마생샷도 몇 장 찍어줬습니다. 오름은 기본이죠.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나 다정한 커플샷도 찍고 왔습니다. 보통 커플들이 셀프로 사진을 찍을 때 남자분이 삼각대로 구도를 잡고 여자분이 위치를 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사진을 확인하면 구도가 이게 뭐야? 라며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과 괴짜가 이런 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팀뷰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원격 제어 어플인데요.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원격으로 조종할 폰에는 팀뷰어를 설치하고 카메라로 사용할 폰에는 퀵 서포트와 기종에 맞는 애드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 카메라로 사용할 폰에는 퀵 서포트를 실행하고요. 원격을 할 폰에는 팀뷰어를 실행합니다. 카메라 폰에 있는 귀하의 아이디 10자리를 원격 폰 파트너 아이디에 입력합니다. 입력 후 원격 제어를 누르면 카메라 폰에 원격을 허용하겠냐는 메시지가 뜨는데 허용을 누르면 폰끼리의 원격 제어가 시작됩니다. 원격 폰에서도 카메라 폰에서의 화면이 그대로 뜨고 터치도 원격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를 촬영에 응용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카메라 폰에는 어떤 터치도 없고요. 화면에 보이는 폰은 원격 중인 폰입니다. 그래서 원격 중인 폰에서 셔터를 누르면 카메라 폰의 셔터가 촬영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로 사용할 폰을 고정해둡니다. 여기까지는 커플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죠? 그 다음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원격을 실행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실제로는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는 폰의 화면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포즈를 취했고 어떤 구도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며 촬영이 가능하고 설정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진짜 편리한 방법입니다. 근데 모델이 한 명이 없죠? 저와 같이 촬영한 아리따운 여성분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나 못하겠어. 못하겠어. 아, 면도를 안 했네. 포샵 하지 마.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괴순이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원격 제어 방법을 이용해 커플 사진을 찍었습니다. 들고 있는 폰으로 화면을 확인하면서 셔터까지 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둘밭이 너무 이뻐서 근데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촬영 장소 허락을 구하고 귤밭에서도 이쁘게 찍어봅니다. 그냥 가발 쓴 남자네요. 와, 귤밭에서 사진도 찍게 해주시고 귤도 그냥 이만큼 줬어요. 제주 인심 최고입니다. 와. 만약 알려드린 방법을 쓰지 않고 타이머로 촬영했을 경우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즐기는 것 같냐? 구도 속 자신의 위치가 확인되지도 않고 촬영하거나 사진을 확인할 때마다 일일이 이동해서 확인해야 하니 엄청 불편하고 사진을 잘 찍을 확률도 낮아집니다. 진짜 힘든 일이죠. 그래도 뒷모습은 볼만하네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이 불편함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오, 토할 것 같아. 와.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 원격이니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의 괴짜가 한 장의 사진에 나오는지 간단하게 편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각대로 고정하고 찍었기 때문에 진짜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이 사진은 고정이 잘 안 돼서 손이 많이 가는 거고요. 진짜 커플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죠. 두 번째 사진은 고정이 잘 돼서 진짜 잘라 붙이기만 하고 밝기만 살짝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괴순이 성형수술을 조금 해줬어요. 아무튼 오늘의 메인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아, 커플이고 자시고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어려 힘들다. 그냥 DSLR로 여자 프로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나오나.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DSLR 이용해서도 폰으로 원격을 하는 것처럼 원격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도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왔을 때 DSLR 이용해 원격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DSLR 원격을 이용한 사진 촬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팀뷰어를 활용해서 셀프 커플샷을 편하게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셀프로도 좀 더 퀄리티 있는 커플샷을 찍어보세요. 셀카용으로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름 재밌게 설명해보려고 여정을 준비한 거지 특이 취향이라거나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다거나 한 건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쩡? 제가 제주도에서 복귀하자마자 19일에 또 괌으로 가야 해서 시간도 촉박한데 계속 프로그램 오류까지 나는 바람에 좀 두서없는 영상을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괌에서는 프리다이빙과 12월 26일 금환일식을 관측하러 가고요. 다녀와서 제주도에서 폰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나 꿀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제주도에서 프리다이빙으로 몇 가지 실험한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괴짜가 고생한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